무너져가는 결혼 생활로 모든 것이 무뎌져 가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33살의 쉴라 다발로와 36살의 폴 크리스토스. 두 사람도 사랑해서 결혼했고 행복했던 때가 있었지만 그 시간들이 지나자 점점 소원해져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한 집에 같이 사는 사람 정도였죠. 쉴라는 폴에게 이 상황을 좀 바꿀 만한 제안을 합니다. 2003년 3월 23일. 폴, 우리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좀 좋은 시간을 가져볼까? 그렇게 그녀는 침실 게임을 제안했고 폴 역시 동의했습니다. 룰은 이랬습니다. 폴이 눈을 가리고 의자에 묶여 앉는 거죠. 그리고 쉴라가 물건을 가지고 그에게 스킨십을 하면 폴이 그것에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 물건으로 그를 터치했고 폴은 그것을 추측해서 맞추려고 하며 나름 화기애애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폴은 가슴에 확 하는 통증을 느낍니다. 폴이 소리쳤고 쉴라는 사고였다고 그에게 말했지만 곧 다시 한번 통증이 느껴집니다. 쉴라는 그의 안대를 풀렀고 그는 그제서야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확인하기 위해 내려다보는데 가슴엔 자상이, 쉴라의 옷엔 혈흔 자국들이 남아있었습니다. 폴은 쉴라에게 일단 수갑을 풀어달라 부탁합니다만 그녀는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대꾸했죠. 최선을 다해 풀어보려 하다가 마지막엔 열쇠를 찾아서 그를 풀어줍니다. 폴은 그녀에게 어서 911에 신고하라고 말했고 쉴라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전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30분이 지나도 구급요원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부탁합니다. 911에 신고 좀 해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녀는 잠시만 기다려, 지금 다른 전화를 받고 있어 라는 말도 안 되는 답을 해옵니다. 그러면 내가 앞에 병원에 의사를 데려올게. 그러며 집을 나섰지만 5분 만에 다시 돌아와 병원이 문을 닫아 데려올 수 없었다고 알렸죠. 폴은 병원에 직접 가야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쉴라는 남편을 차에 태워 병원으로 향합니다만 병원 입구에 차를 세웠다가 외진 주차장으로 다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연 뒤 뒷좌석에 누워있는 폴을 다시 해합니다. 그는 깜짝 놀라 차에서 뛰어내린 뒤 그녀와 실랑이를 벌였죠. 이 모든 상황을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목격했고 폴에게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을 본 실랑은 도망을 쳤고요. 그들은 911에 신고를 해 상황을 알리는데 이때 쉴라가 차를 몰고 돌아와 폴을 다시 태우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그녀를 말렸고 그녀는 다시 현장을 떠납니다. 드디어 폴은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향하게 되는데 그는 구급대원들에게 아내가 자신에게 해를 끼쳤다고 알렸습니다.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쉴라를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합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상처를 입은 상태였고 저는 바로 911에 신고도 했다고요. 그녀의 진술에 경찰이 추궁을 하자 쉴라는 말을 바꾸죠. 사실 우리가 좋은 시간을 보내다 실수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라고 말입니다. 경찰은 그녀의 통화 기록을 조사했고 그녀가 911에 전화 건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으며 그녀의 통화 마지막 기록에 동료이자 연인인 넬슨 세슬러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넬슨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을 했죠. 그의 말에 따르면 쉴라가 자신을 집으로 초대했었다고 하네요.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것이 폴이 처음에 쉴라에게 911에 전화를 걸어달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의 쉴라는 전화를 걸겠다고 했었고요. 근데 이때 911에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넬슨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었던 거라고 합니다. 밝혀낸 것에 대해 쉴라에게 말하니 그녀는 아니라고, 난 그런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지는 수사에 경찰은 그녀가 다른 사건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넬슨은 쉴라와 불륜 사이였는데 그가 그녀에게 이별을 고합니다. 그 후에 넬슨은 새로운 여자친구 안나리사 레이몬도를 만났고 그는 그녀와 진지하게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을 모르는 쉴라는 한때 잠깐 만나는 거겠지 라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생각한 것보다 두 사람이 진지해 보이니까
점점 질투가 났죠. 2002년 11월 8일, 정오가 지난 시간, 911에 신고가 걸려옵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해를 입히는 것 같다는 여성의 목소리였죠. 신고자는 본인에 대해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신고자는 참 이상하게도 이웃이라면서 주소를 잘못 알려줬다가 다시 정정해줬습니다. 응급 요원들과 경찰이 출동했고 많은 혈흔과 엉망인 집안에서 바닥에 쓰러진 안나를 발견했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그녀는 여러 자상과 머리에 외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찰은 남성이라는 신고를 받았으니 이 남성 용의자를 찾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용의자를 전혀 찾지 못합니다. 신고자를 찾기 위해 전화를 걸었던 공중전화를 찾아냈고 식당 공중전화인 것을 알아내 매니저에게 본 것이 있냐 묻지만 안타깝게도 매니저는 아무것도 본 것이 없었습니다. 일대를 수색하며 신고자의 목소리와 비슷한 사람들을 찾으려 했지만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신고자가 점차 수상하다 느껴졌습니다. 이웃이라는 신고자가 왜 집 주소를 잘못 알려준 것인지 이상함을 느꼈고 그 사람이 범인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만 신고자를 찾을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니 그 사람을 찾을 수 없었죠. 한편 사랑하는 연인을 잃은 넬슨은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이때 신라가 그를 위로해주며 다독여주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넬슨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죠. 그러나 범인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 3월 남편을 해하려 한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가 이루어지며 안나의 사건과 연관성을 찾아내게 된 것이었죠. 2012년 법의학 음성감식 전문가 톰 오엔은 안나의 사건 신고자가 쉴라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 화장실 세면대 손잡이에서 발견했던 혈흔 한 방울도 쉴라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그녀는 최종적으로 안나 레이몬드를 해한 혐의로 50년, 남편 폴 크리스토를 해하려 했지만 미수 혐의로 25년형이 내려지고 코네티컷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무서움이 잘 나타났던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남자친구 넬슨과 함께 지내기 위해 그랬다고 하는데 안나를 잃고 슬퍼하는 넬슨의 옆에서 그를 위로하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남편 폴이 다행스럽게도 치료를 받고 생명을 구했지만 정신적인 충격은 말로 설명할 수 없겠죠. 사실 폴이 두 번째 남편인데 당시 신라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뉴욕 의과대학 대학원에서 만나 바람을 피웠고 그 후에 이혼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남편과 이혼까지 하고 만난 사람인데 그런 일을 저지르다니 참. 폴 크리스토스와 넬슨 세슬러, 지금은 두 사람 다 솔로인 사람을 만나서 잘 살고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케노TV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